Happy birthday, dear Stray Kids. Happy birthday to you. 자, 자, 꺼라. 자, 하나, 둘, 셋. 와! 야, 멋지다, 멋지다. 멋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어? 아, 너무 멋있다. 아이돌 오전에 기합으로 끄는. 야, 야, 여러분, 오준현입니다. 오준현! 우리 오준현. 우리 다섯 살입니다. 야, 스트레이키즈가 벌써 다섯 살이에요. 그래요? 와. 예. 와, 근데 어떻게, 언제 다섯 살 됐대? 방금요. 아니, 진짜 정말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뭐, 5년이 더 된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인드. 아, 5년이에요. 5년 덜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얼마 된 것 같은데? 5일 된 것 같은데. 5일 된 것 같은데. 초심에 봐. 아! 기념해서 약간 파자마 파티 느낌처럼. 오, 파자마. 형은 형은 피자 파티 좋아한대. 우리 형은 파자마 말고 피자 파티 좋아한대. 피자 파티. 맞아, 나 피자 파티를 더 좋아해. 근데 되게 돈기스럽다. 토마토 소스 바르는 것 같아. 아, 고마워요. 네. 너무 귀여워요. 우리 스키지기다. 아 맞아. 맞아. 아, 여기 뒤에 이거 다. 이게 언제부터냐? 창빈이 형의 변천사 이제 가버립니다. 야, 창빈이 찾아가는. 와. 여기서부터 보면은 디스트링 9부터 오 마이 갓. 여기 마이크리스도 있을 텐데. 아 저기 있어요. 아, 아, 헬베야. 헬베부터야. 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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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트링 9 마이크리스. 아이 유 미로. 미로. 부작용. 부작용. 더블란. 더블란. 아이 유 아이 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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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신메뉴. 신메뉴. 백도. 소리꾼. 크리스마스 이브 맨야 케이스 오브 스테리아. 5년 동안에 몇 개 앨범이 나온 거죠? 그러게요. 다시 많이 냈다. 아니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맞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정희 씨, 정희 씨가 좀 많이 달라진 거 같긴 한데. 아 저도 아는데요. 네, 네 되게 멋있었어요. 아 고마워요. 옛날 아 정희 씨도, 정희 씨도. 네, 저 정희 형을. 정희 형이 알차지는 구성이. 아, 구성이 알차요. 되게 저번에 약간 인공관을 좀 많이 줬다가. 네, 그걸 네. 좋아하는. 점점 이제 알차. 아이고 뭐야. 차라리 리노 씨는 뭔가 표정이 한결같으세요. 아니야, 마이페이스 리노 봐봐. 이 표정과 이 표정이. 아 근데 인호 형님도 있습니다. 아 인호 형 마이페이스. 마이페이스. 마이페이스 그러니까 마이페이스. 마이페이스. 니가 잡았어. 니가 잡았어. 아니야. 아 잘생겼어. 아 근데 됐다. 크리스마스 입을 때 인호 형의 표정이 되게 앙큼하네요. 그럼요. 난 이거랑 이거 보고 비슷하네요. 승민 씨. 네. 승민 씨 되게 아기 강아지에서 되게 어린 똥강아지. 얘는이야? 어 나야. 와 우와. 얘는 진짜 알아요. 야 이거 얘는이야? 베이비 라이언. 라이언. 이랬던 애기가. 이랬던 애기가. 이랬던 애기가 여기 어 후크가 됐습니다. 엄청 후크했네요. 와 진짜. 아우 다들 멋있는 어른이 됐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진짜 여기가 더. 아나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4주년 그 줌라이브 하는 게 업그레이드 같은데. 어, 맞다. 난 사실 그때 줌라이브 하고 싶었어. 나 오늘 한 번 더 봤잖아. 아니 스테이가 스테이 그런 얘기 많던데. 뭐야? 5주년 기념으로도 그냥 각자 호텔 방에서. 아 줌라이브. 줌라이브. 야 나 나쁘지 않았겠다. 야 스키지기 도와줘. 분명히 한 명은 10초 딜레이가 있을 거야. 아니 차는 아 그래? 차디 형 한 30초 나왔어.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잠깐만. 아 맞다. 커뮤니티에서 우리 소통을 해볼까? 아, 저는 아, 커뮤니티 댓글을 몇 개 읽어보고 아, 진짜 얘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아, 많이 성장했네요, 저희 되게... 옷이랑 안 돼, 너무 귀엽다 5주년 축하해 고맙습니다 귀여워. 근데 케이크 뜯어놓으면 케이크 같이... 불안불안하다 지금 소리 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생각보다 에이, 불안 진짜 뭐 어,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요? 진우넷이 한 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네 감사합니다 줌 라이브 때? 아, 난... 네, 아 줌라이브 너구나. 아 줌라이브 저 네. 네 그렇죠. 촬영하는 스케줄 하다가 이제 준비해 주신 케이크를 털썩 보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첫 생일 때 이제 첫어나 데뷔 첫 생일 때 그때 엎었던 케이크. 아 그때 야 케이크 엎으면 진짜 심장이 떨어져 버릴게.
진짜 가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 내가 페이크 들고 왔거든. 한 10분 들고. 걸리는 것 같아. 창빈이 형 차 하고 우와 하고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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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저도 우리 뭐 그때 마피 그때 스테이가 외치던 어. 이 소리를 잊지 못해. 맞아. 그때 심지어 오! 우리 라이브도 라이브도 라이브 중에 이거 다가 졌다. 와 추억이지. Skis on five. On five. On five. 아 그럼 벌써 다섯 살이네 우리. 여긴 지금 오후 7시 30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은 아, 아, 한국은 진짜 어느덧 9시 반. 여기는 아직 34일이요. 아니 34일. 뭐하는 거야? 아, 아,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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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34일이 있었나요? 끝까지는 사막에 34일. 아, 진짜 어느덧 5주년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5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예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네, 5주년 기념 앙케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앙케이트! 총 8개의 질문이 있는데 와, 이엔이 말한다, 귀여워! 네. 예, 이제 질문이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이게 사전에 답변 네, 작성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 답변에 답변을 얘기하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 근데 질문에 답변 말고 네. 답변에 답변을 얘기하면 질문에 답변을 쓴 사람이 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스키즈기가 저희 8명한테 그쵸, 똑같이 그쵸. 질문을 한 거잖아요. 세션 1 이러면 이제 각자 다른 답변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게 뭐 어떤 사람의 답변을 예인이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네. 아,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예예 네. 예. 좋습니다. 진짜 귀여워.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지난 5년간 스트레이키즈 멤버들과 같이 있으면서 멤버한테 제일 삐졌던 순간은? 아, 삐졌던 순간? 삐졌던 순간? 아, 삐졌던 순간. 자, 첫 번째 답변. 아 이건 너무 맞추기 쉬울 것 같아요. 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이 형한테 다음날 PC방 가자고 말을 했더니 자기는 안 가겠다 하고 다음날 혼자 PC방에 갔다 와서 살짝 이행이 형! 남정이 남정이 승민이 형이었어. 나는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야, 김승민이라고 하시면 됐어. 김승민이라 했으면 이현아! 승민이 형아! 너 나의 센스 있는 아직 이행이야! 형님 MC도 한번 알려주세요! 이행이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맞아 맞아 아 저희가 저녁에 이제 촬영이 있나요? 아니 나 해명할게요. 아니 해명할 필요 없어. 아니,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저녁에 촬영이 있는데 저희가 전날에도 이제 새벽에 차를 끝나서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이제는 아직 자고 있고 아, 네. 아, 자고 있어서 저녁에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혼자 갔다 왔어. 근데 그걸 말을 했어요. 제가 좀 바빴죠. 제가 같이 가자 했었거든요. 근데 혼자 갔다 왔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 참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어이가 없었으니까 아, 오늘 열어라도 봤어야 돼. 아,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했습니다. 승민아 왜 그랬니? 아, 네. 다음부터 PC방 가면 잘 먹을게. 이게 되게 담아주는 성격인 거 알죠? 아, 이게 담아주는 맞아요. 이거 내년에도 말해요. 내년 3월 25일도 혼자 갔는데 진짜 재미없긴 하더라고. 네, 승민이 자고 있을 때 이행이가 아마 치약을 붙일 거예요. 시원해지겠네. 네, 시원해질 거예요. 네, 이 질문은 아, 이 질문의 답변은 저였습니다. 아예. 아, 예. 아, 예. 아, 예. 네, 두 번째 답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빈이 배 만지고 있는데 창빈이가 저리가라고 했을 때 심하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네? 창빈이 아, 배 만지고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잘 그래 이렇게 적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적었어. 아 리노 형! 리노 형인 것 같은데요? 나는 방찬이 형. 나는 아, 한이. 아 저도 한인 것 같은데. 나 형 배는 안 만져. 아 그래? 에이 글씨 한번 당한 게 있으니까 리노 아니라 할게요. 나는 형을 물었다가 닉슨가? 나? 뭐 아니야 이런 닉슨이요? 닉슨가 이제 창빈이 형의 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을 했어. 어 그래요? 아 근데 일단 전 이 셋 중에 한 명인 거 같아. 나 아니야. 나는 형 배를 저 스케치 맞아 리노 형이요. 나 답변 공개해 주시죠. 내가 답변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민아 안지기는 아니 형이야. 아 형이야? 형이야? 형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형도 왜 만지셨어? 왜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동생들이나 뭐 애들이 만질 때는 그냥 이렇게 만져요. 근데 니네 형은 어떻게 만지냐면 약간 오 아니 기분 나쁘게 약간 좀 약간 되게 관찰하세요. 오 고양이네. 되게 그렇습니다. 오 푹 들어가면 아니 형이 너무 상관 아니에요. 되게 킹받아요. 자, 다음 거 갈게요. 밥 먹을 사람 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한 거 정도? 아, 이거 한이죠. 이거 한입니다. 아, 계속하고 SNS에 남겼어요. 아, 그래? SNS에 밥 먹을 사람 하는데 그 79이었는데 그 하고 끝났어.
도시가 어디? 아니 우리 오늘 아침에도 도시 몇 시까지 하는 줄 아는 사람 하고 한 5분 뒤에 봤는데 한 누구인가 3명 정도 읽었어. 야, 그래도 형이 진짜 아무 선배야. 양정이 대답해줬어. 창빈이가 11시까지 하는데 그 심지어 11시까지 이게 그게 12시 지나서 보내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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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야, 오전 9시 40분에 11시까지라고 제가. 아, 아 근데 일찍 깼어. 그래가지고 아, 아니, 아니, 시끄럽게 깨고 그러면은 여기 도시 몇 시까지 많은 사람 하고서 2분 있다가 물음표 아무도 모름. 그래서 내가 난 안 가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예 좋습니다. 예예 사랑해 멤버들. 예. 자 다음 답변 가겠습니다. 전원 멤버에게 삐진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김승민. 아 승민. 김승민. 불안척하는. 승민이야. 약간 승민이었어요. 불안척하다가. 야야 지갑이라도 적지 그랬냐. 아니 뭐라는데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지갑이야. 아니 저 이게. 자주 삐지긴 하는데 금방 풀리나 봐요. 금방 삐죠. 아, 네. 아니야. 자주 삐지가 금방 풀리나 봐요. 이게 생각이 안 나. 되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나 그렇지. 삐지. 아 이게 나도 그냥 잘 삐져. 나도 이렇게 썼었어. 삐지를. 근데 잘 삐졌다 잘 풀려. 이게 강연이 하는 거 있어. 진짜 뭐가 많은데. 좋게 생각해. 저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섞어요. 저는이 아니라 터프 가이는. 기억나요. 장식을 썼는데 저는이라고 TV가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내 도시락에 맛있는 반찬을 빼앗아 먹으래. 와, 나 창빈이 형. 창빈이 형. 아 이거 생각난다. 근데 나 창빈이 형. 아니 이거 적을 때 저 이거 그걸로 적었잖아요. 폰으로 적었어요. 적을 때 이게 스키지기랑 얘기를 하다가 그때 저도 기억 못 하고 있다가. 형 반찬을 형 나 이거 먹어도 돼? 이걸 세 번을 먹었어. 세 번을 물어봤어요. 네, 그렇죠. 아, 정도 심했죠. 네. 그래서 먹는 걸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잘못 아, 그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먹을 걸로 건드려서가 아니고 반복해서 자꾸 장난치는 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나 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먹어도 돼? 먹어. 형한테 고기 먹어도 돼? 먹어. 그러니 나 먹게 나 고기 먹어. 먹이라! 네가 퍼먹어! 손을 먹었네. 네가 퍼먹어. 그 뒤로 이제 다시는 백기를 먹을 거면 건드리지 않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밥 먹을 때 백기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맞아요. 아, 명언이다. 무한리필 그 집이 아닌 이상 건드리면 안 돼. 아 오케이. 아 그렇죠. 아 이거 명언이다 진짜. 명언이다. 수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거. 생일 선물 너 원하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거 찬영 아니야? 찬영 아니야? 이거 삐졌다고? 왜 삐져? 이거 아 그러니까 형한테 바랄 게 없다 이거죠. 야 우리가 야 너 보험해? 나 정신한테 바랄 거 없는데? 아 이거 찬이 형이네. 찬이 형이 나와? 이유가 뭐지? 찬이 형이야? 어 찬이 형. 진짜? 아니 삐지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얘 해주고 싶은 게 해주고 싶은데 아, 뭔가 원하는 게 없다 보니까 아쉬운 거지. 아 이거? 치랑이 F들이랑 다르게 달라요. 절대 아쉽지 않아. 친다 봐. 그러니까 T들이랑 F들이랑 달라 이게. 난 진짜 약간 그 딱히 필요한 게 없어. T들은 정말 없는 거 있어. 난 진짜 없어요. 나 요즘 필요한 게 없는데 지금 필요 없지 않냐? 근데 필요 T는 찬이 형이 해준다고 하면 형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 맞아 맞아. 뭐 T는 진짜 필요하잖아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말이었나? 형 저 생일 선물로 이거 깔아줄 수 있어요? 큐베이스 맞아. 큐베이스랑 맞아. 그 전에는 TV 스피커 사주세요. 와 큐베이스 진짜 없어 이제. 나 딱히 막 필요한 게 없어. 필요한 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 다음 질문. 아 이거 딱 봐도 누군지 알까? 이제 남은 게 한 명? 나 두 명입니다. 두 명 남은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부를 때 예요. 예요. 아이고 치킨 삐지세요? 아니 이동 치킨이라 해드려요. 몇번이셨나? 간장치킨 반대라고 토리클 치킨이라 해줄게. 간장치킨 근데 그냥 한 번 삐졌다가 그래도 그냥 그렇네 그냥 이렇게 후딱 넘어가. 아 그러면은 치킨 말고 통닭으로 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옛날 통닭이 좀 더 맛있어요. 근데 옛날 통닭 너무 잔이네. 알겠어요. 그냥 통째로 구워버리잖아. 그래도 맛있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분침이 도네요. 그거 알죠? 트럭 같은 거. 아, 그때 지나갈 때 냄새 장난이잖아. 신문사 앞에서. 나 방금 전에 하시지 않았나? 안 그랬죠. 나 옛날 통닭 할 거. 그것도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분침 도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네.
옛날에 이제 엄마한테 막 혼나고 막 울고 있을 때 아빠가 맨날 나온다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연애 통과 사람들에서 일어나서 엄마 쫓아라 이러면서 역시 삼촌! 아싸! 야 우리 아빠 그렇네. 우리 아빠 그런 거 안 했는데 맨날 그래서 맨날. 아. 오케이 자 다음 질문. 김승민 아이의 나 빼고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나는 지금 형이 왜 많이 삐시긴 하지? 언제 나한테 먼저 썼지? 아니 그때 아니야 그때 전화했을 때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아 맞아 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언제지? 아 그래? 나 약간 기억이 왜곡됐나 보다. 왜? 내가 전화했는데 되게 못 끼운 줄 알았어. 아 그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기억 안 나. 사실 내가 먹 맛있는 거 많이 먹긴 해. 아 그렇지 둘이 잘 먹었잖아요. 아 그래 그때네 그 얘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먹자 했는데 아 맞아 맞아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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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근데 그걸 찍었 내가 삐졌다고서 같이 먹자 하고 그날 또 그냥 맛있는 걸 먹기 때문에 맞아 맞아 그런 맛있게 먹 그런 경우 많아 같이 먹자 했는데 그 사람 빼고 갈 때 그런 거 있어 어 그것도 많죠 예 그럼 먹을 수 있지 아 또 제가 최근 일인데 현진이랑 현인빈이 하면서 제가 아니 룸서비스 제가 시키고 그 오면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린다 했거든요. 오자마자 너무 신나서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난 거야. 아 이거 어떡하냐? 그게 무슨 상? 아 요즘 그렇습니다. 먹방 보면은 이성훈이요? 네 이성훈. 아 또 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5년 동안 스트레이키즈로서 한 것들 중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돌아가고 바꾸고 싶은 것을. 첫 번째 답변. 나도 스리라차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미리 얘기했어야 할 것. 포리라차. 아이고 승진이요. 너지. 왜 나랑 같이 하냐. 너야. 진짜. 저런 답변을 쓰게 너밖에 없어. 야 봐봐. 김승희 맞지? 봐봐 너야. 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치. 아 근데 이거. 넘버원 래퍼. 야 근데 답변이 되게 비슷한 게 많다. 왜요? 어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네요. 쓰리라차 들어오고 싶다. 쓰리라차? 아 이거 쓰리라차 다 세 명이 다른 답변. 아 다른 답변. 아니 쓰리니까요. 자 다음. 네 맞지 맞지. 옷은 최대한 고민하고 사기. 집에 있는 것과 어울리는 옷을 산다는 생각을 좀 더 일찍 해보는 습관을 기를 것. 아 아니시죠? 아니다. 여자들 한 번 더 읽어줄래? 무슨 소리야 저게? 옷은 최대한 고민하고 사기. 네. 집에 있는 것과 어울리는 옷을 산다는 생각을 좀 더 일찍 해보는 습관을 기를 것. 무슨 말이야? 집에 있는 옷. 남찬! 한시성인 것 같은데? 야, 난 저렇게 길게 답을 쓸 필요. 그치, 형은 다 검은색이 있어. 한시성인 것 같은데? 나? 나 말은. 아니, 나도 이해를. 용기 있는 옷이랑 어울리. 난 나이에. 아니, 그렇게까지 답변을 길게 쓸 생각도 없어. 한이 그럴 것 같은데? 한이 형이네. 한이 맞아.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아니,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혹시 방송 중이었어요? 궁금해가지고. 나 진짜. 아, 잠깐만. 아, 너 그래서 요새 세트를 입는 거구나. 맞아요. 진짜. 세트를 입는 거. 내가 옷을 이쁜 걸 보면 그냥 위도시면 위도? 아래면? 이제 이쁘니까 그냥 산단 말이야. 아 맞아 저런 사람. 근데 아, 집에 맞아. 갖고 오면 맞아요. 아니 매치되는 게 없어. 아, 근데 또 안 입기 뭐 하잖아. 안 입기 뭐 하니까 일단 그만 갈 때 최대한 내가 요즘 산 거 다 입고 가는 거.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집에 있는 이제 거? 솔직히 우리가 아침에 출발하니까 비몽사몽 해가지고 옷을 다 입고 나면 괜찮나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기자 사진 보면. 아 이게 햇빛 받는 또 달라. 맞아요. 색깔이 달라. 어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연락이 왔겠어. 아들아 좀 아들아. 아니야 아들 오늘도 예쁜 애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있는 그대로.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세트를 사고 있어요. 그 트레이닝 셋업 그 비싸다고 얘기하면 좋지. 그래서 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으로 옷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조합을 지금 진짜 내 집 가면 진짜 그냥 시장이야. 옷이 너무 많아. 아니 방에 쌓여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많아. 나 진짜 아시네요. 어? 아 근데 그게요 제가 어느 정도만 있으면 제가 정리할 엄두가 나는데 아, 이거는 그러니까 옷장에 다 박아놓으면 근데 그것도 있다? 다 박아놓으면 또 갔다가 나 그거 어디다 놨지가 있어. 아 그쵸 아, 나 그거 입으려고 했는데 어디다 놨지? 아, 어디다 놨지 이 된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트로. 아 근데 또 나름의 제 그 방에 그게 있어요.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오 내 거 다음 질문 갈까요? 네 다음 질문 갈까요?
아 이거 이거는 이 답변은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뭐요? 내 생일 때 스테이 앞에서 케이크 엎은 거. 아 서창준 씨. 아 저네요. 아 창준이요? 아직 그 후회되시나요? 아 후회되는 게 아니고 저 하나의 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고. 아, 근데 대신 이제 케이크만 보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 네, 조금의 트라우마. 나한테 나갔으면 좋겠네. 오케이. 아. 이제 사업했던 가보겠습니다. 없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덕분에 염승민 있는 수 있었다. 김승민이요? 박승민 나오지 않았어. 뭐냐? 말투가 김승민인데? 없다. 다시 한번 나오면 없다. 없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믹스 같은데? 리플릭스 연봉인 것 같은데? 아이가? 자, 바로 확인해줄까? 기억이 오! 찬이 형이네요. 그래. 와, 되게 철학적이네요. 아유, 맞다. 연륜이 느껴지는 연배가 있어. 연배. 근데 근데 한 개 빼고 다 비슷해요 지금. 그쵸? 그래. 딱히 다음 답변이 딱히 없는 것 같다. 오. 한번 다음 뜯어보겠습니다. 전해요. 아, 너야? 아, 너야? 아니, 왜냐면 나는 헷갈리는 게 나도 이렇게 썼는데 내가 어떻게 썼었지 어떤 문장으로 썼었지 이게 답변은 비슷해도 답변이 비슷해도. 나 다음 답변 좀 보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게 없어요. 이대로 만족합니다. 오, 이거 누구야? 리노 형인 거 같아. 이거 리노 형인 거 같아. 맨날 리노 형 같아. 리노 형 뭐라고 기억이 안 나. 아 리노 형 맞네. 딱 그 답변 말투가 리노 형이었어. 그냥 그 너를 생각하기 싫었던 거야. 늦었다. 진짜 빵기. 자 다음 거. 맑은 눈의 빵. 데뷔 초 무대들로 돌아가서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오. 리플렉스. 이거 뭔가 리플렉스 같은데? 용복이 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맞아. 그 현진이 형이네. 오. 우와. 너 맞다 뭐야? 왜너 맞다고? 아 그래. 이럴 수가. 나는 모르는 척하고 얘는 아는 척하고. 사실은 나 답변을 몰랐어. 근데 이런 내가 말하는 거 진짜 있어요. 맞아 이렇게 말해. 진짜 많아. 네 나도 같은 말이야. 예준이가 무대 영상 보면 안 부끄럽나요? 나 나 못 봐. 나 진짜 못 봐. 심지어 케이스 거 돌려보겠어. 맞아요. 아 그럴 것 같아. 나는 뭐 나 진짜 케이스 정답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난 다 못 봐. 야 다시 그때 돌아가 똑같이 쳤을 걸? 아 진심으로 해. 아 이게 진짜 경험이 생기니까 괜찮은 거 같아. 민망할 때가 있어. 아 나 돌아가 이제 다 삭제하고 싶어. 친구들 보면 친구들 옛날 과거 사진이나 뭐 영상들 틀잖아요. 그럼 진짜 나가고 싶어. 맞아 저희도 막 게임에서 지면 그거 옛날 주켓으로 와아 진짜 옛날으로 옛날 용문. 자 마지막 답변도 똑같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나왔다 용복이 형. 용복이 오케이 바꾸고 싶지 않아요. 거의 다 비슷한데 멋있네요. 아 그래 되게 다 비슷한데 질문 보여주죠. 아 질문 드려?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아 질문 드려. 아까 뭐였지? 이게 지난 5년간 스테이키 멤버들과 같이 있었던 건가?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스키지기 공수하자. 화면은 잘 그게 이게 잘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게 안 보일까봐. 그래도 사진 찍어서 올리자. 우리 끝나고. 끝나고. 아니 지금 커뮤니티 올릴게. 지금 그냥 바로 하나 할면 하나 하고 그냥 하나 하시고 이제 From Skit. 자 사진을 찍어야 되구나. 자 사진이 찍는 동안 네, 진행하세요. 제가 찍으러 가겠습니다. 찍어 돌리고 와요. 다음 거. 네. 자 세 번째 질문. 첫인상과 혀인상이 가장 다른 멤버와 그 이유는? 그죠 그치. 자 첫 번째 리노 형 처음에 봤을 때 보컬로 회사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김승민 형 춤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한 그거 김승민 형. 근데 이게 똑같은 답변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게 나도 저렇게 적었거든. 아 이게 이거 그래서 두 개 다 읽어볼게. 나는 한 개 더 있는 거 읽어볼게요. 리노 형이요 보컬인 줄 알았는데 춤으로 들어와서 놀랐어요. 뭐야 난가?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똑같이 이거 이번 승희? 아 용복이 형. 아 뭐야 믹스야? 뭐랑 난가 보다? 처음 리노 형이 봤을 때 제가 이게 시작 많이 했어. 맞아 그때 아, 근데 진짜 나도 처음 봤을 때 보컬인 줄 알았어. 맞아 진짜 우리 세 명이 가봐. 웬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 리노 형 처음 보고 아 진짜 처음 가는 날 슬랙스를 입고 왔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단정하게 입고 왔거든. 근데 완전 정반대더라. 맞아 그리고 맞아 슬랙스 정반대였을 것 같은데. 어? 나 왜냐면
딱 들어왔을 때는 많이 비주얼이 들어온 것 같고 하지만 아니, 다음 질문에 갈게요. 장면 어떻게 될지 나 똑같이 보여줄까? 야,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형 나랑 삼촌 보컬방에서 내가 딱 처음 만났을 때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해? 어, 내가 형한테 래퍼라고 하니까 친해지고 이런 거예요. 어, 형 귀걸이 너무 예쁘세요. 아, 진짜요? 아, 래퍼시라면서요. 래퍼시라, 기억나? 형이 이거 안 하신 거예요? 형 이렇게 하는 거. 형, 아, 진짜 이거. 아, 생기려. 어, 아, 쟤! 아니, 그냥 어, 안 좋아서 이거 갑자기 어, 래퍼시라면서요. 어예형 창빈이 형 창빈이 형 그거 딱 기억나. 찾으라 딱 이제 뭐지 보컬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이제 밥 먹으려고 나가려 했는데 나 혼자만 나온 거야. 아 근데 옆방에 창빈이 형 있는 거야. 그래서 톡톡 두드려가지고 혹시 같이 밥 드실래요 이러니까 그냥 멋있다. 힙합이었어. 진짜 힙합이었어. 장민이 형 진짜 힙합이었어. 진짜 힙합이었어. 와 말하고 진짜 무슨 흰색 입다만 시계 끼고 다닌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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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와 지금 파란색 구멍 이거. 나이키 에어맥스에다가. 아 예예예. 아 이거 티셔츠 같은 거 막 입고. 아 그리고 뭐 그 뭐죠? 바람 막. 바람 막. 맞아 진짜.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지금은. 절대 못 입을 안 맞죠 깜짝 놀랐어요. 본격 갔다가 잠깐 딱 해봤는데 어우 야 여기까지 들어와 여기까지 들어와 바뀌더라. 야 근데 여기까지 뭐 와 정말 커. 네. 다음 답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랬군요. 아이엔 연습생이 되고 나서 처음 맞췄을 때 무서워 보였다. 약간 차가워 보였는데 지금 그냥 애기! 애기! 현진이 뭐야 이거 누가 썼어? 승민인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승민이 형이네요. 아 승민. 그래서 제가 좀 애기를 아는 애가 승민이랑 이인인 것 같아서. 어. 진짜 근데 그때 좀 첫인상이 되게 사악해 보였어. 아 맞아. 근데 나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 이인이? 나 처음 때부터 되게 부드러웠지. 아 왜 너무 귀여웠는데 처음 봤을 때. 나도. 아 맞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때 안경 쓰고. 안경 쓰고.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반바지.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나 이렇게 차가워 보일 수 없어. 파티캠프 반바지. 안녕하세요. 위에.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고. 위에 그 어깨라인 여기까지 오는 그 티셔츠였어. 어깨 여기까지 오는 티셔츠였어. 트레이닝 못 가지고. 나 그때 이인이 숙소에서 처음 봐가지고. 오 진짜 와. 아 형 그때 호주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처음 봤어. 맞네 맞아. 아 진짜 네 그냥 한 시간 있다 다시 보니까 완전 그냥 애기였어. 아 그렇죠. 아 근데 차갑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 차가워 없어 참. 내가 진짜? 웃고 나서부터 그냥 아 계속. 아 그렇죠 알지. 아 아니 얘가 진짜 눈동자가 검은색밖에 없었어. 아 그렇죠. 맞아. 정색하고 진짜 무섭죠 우리 이인 씨. 아 덥다. 자 근데 다음 또 저예요. 이씨 더우면 벗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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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들 키 얘기는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아, 도토리 키 얘기는 2m 조금 안 됩니다. 아, 그만하시죠. 네. 자, 다음 김승민. 처음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어느샌가 힙합이 되었습니다. 어? 아, 그거 정답이요. 같아요. 정답. 아, 현진이 형이네요. 나야? 아, 아, 이렇게 어, 뭐야? 어, 나왔어? 아, 근데 김승민 처음 봤을 때 진짜 얌전했어. 아, 진짜 얌전했어. 연생 때 진짜 이런 애 무서운 거. 아니, 연생 때 얌전하지 않아? 얌전하지 않아? 얌전하지 않아? 아니, 아니야. 초반에 프리스타일 안 봤어? 아, 근데 없었어. 아, 그 아, 그때 누가? 어, 맞다. 아니, 그때 아까 프리스타일 했을 때 좀 되게 세게 갑자기 선글라스 입고 왔어. 야, 컴온! 아, 그게 얘 누가? 아, 왜? 아, 나 애들한테 되게 승이야. 앞에 있는 모두가 신발 들었어. 그냥 선글라스 입고. 아, 그래, 아, 그래, 되게 승이야. 그때 승이 그때 약간 아, 그 모습 보고 나도 좀 봐. 맞아, 맞아. 와, 그 모습 보고 아, 진짜 춤, 진짜 춤 잘췄어. 형, 야, 여기서 언니. 아, 나 진짜 없어. 야, 선글라스 그냥 개가 개였어? 누가? 나 그 제일 몰랐나 봐. 그때 약간
그때부터 약간 미쳐 있었어. 좀 약간 와, 아, 되게 우리 뭐 신기하다. 40명이나 신발 다 정하고 싶다. 나도 우리 40명 많이 나 난놈이다 이러면. 기억나. 힙합이다. 나 기억이 안 나. 근데 난 그때 왜냐면 그 크로블리아처럼 세대야. 아, 그때 세대야 차가 그때 국제화하고 있었어. 맞아 어? 찬이 형 뭐야? 아, 원래 조금 질면은 어디든 껴보고 싶고 어디든 막 하고 아, 싶고 아, 그런 게 있어. 예, 연배가 내가 그게 야 나도 좀 그러다는데 형님은 어쩔 수 없어. 예. 이랬나봐. 선글라스 노래는 바다 가고 있었던 거 맞고 바로 선글라스 끼고 벌었었어. 아 진짜 네. 웃겼어 진짜로. 제일 웃겼어. 아, 자 다음 답변 똑같은 사람입니다. 김승민. 진지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장난기도 많고 재밌는 이게 창빈 형인가? 이게 창빈 형인가? 아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네 창빈 네, 형. 와 답변 진짜 재미없게 쓰네요 저 창빈.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건 진짜 웃기네요.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지금. 귀엽네요. 감기에 흑채가네요. 자 다음 해보겠습니다. 제발 재밌지 마시고. 아 그래요? 맞아요. 암지가 내가 암지 얘기해 마세요. 구슈야 마냥 나왔어요 지금. 야 뭐 깎을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무료로 깎아줄게. 내, 내가 이, 23년 갈갈이야. 아, 넘어가시죠. 다음 답변 해주세요. 창빈이 형, 초반엔 너무 말라서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너무 건장하고 건강해진 모습이라. 영복이 영복이 영복이. 아, 예. 아니 나 아까 나왔어. 남는 사람 똑같아. 아 민호 형인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정빈이 형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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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진짜 네. 형 많이 말라가지고 아니, 나왔구나. 그치. 마음이 아팠어. 형 많이 말랐지. 그쵸. 맞아요. 많이 매기고 말랐는데 셌어. 맞아. 아, 말랐는데 그 팔수가 있었어. 아, 맞아, 맞아. 카리스마가 있었어. 아, 잘나시죠. 카리스마 예뻤네. 아이씨. 넘어가시죠. 아, 잊지 못한다. 아, 이 형 막 말랐을 때 어깨 진짜 예뻤어. 아, 진짜 웃겼어. 지금 어깨 진짜 예뻐. 전화에 이쁘지 않고 커졌지. 지금 약간 멋있는 어깨. 그때는 열리열리한 듯이 찍었던 게. 건강한 일자 어깨였죠. 아, 창빈이 형 옷 잘 입었어요. 아, 나 옛날에 진짜 잘 입었어. 창빈이 형한테 쇼핑 배웠잖아. 진짜 옷 진짜. 창빈이 형 빈티지 샵 가려고 데리고 가고요. 옷 입혀준다고 막 막 앞낯 거기 가서. 아, 기억 안 좋아. 사람. 아, 그래도 사람 좀 만들어봤죠, 애들. 사람 좀 만들어봤죠. 제가 이제 사람이 안 됐죠. 아, 지금은 창빈이 형 옛날에 진짜 잘 입었었는데. 아니, 형 옷 입은 거 진짜 신경 많이 썼어. 맞아. 지금 신경을 하나. 그때 막 나한테 그 티셔츠 야 이렇게 하면 어깨 좁아 보이지 하면서 롤업 이렇게 해서 막 브랜드 막 알려주고 막 그랬어. 야 이거 좀 이런 데서 잘 입는다고 챙겨주고 옷도 많이 빌려주고. 네. 진짜 그랬네 진짜. 진짜 그랬지. 아 쇼핑도 가자면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형 쇼핑 쇼핑밖에 안 갔어. 최근에 쇼 아 가면 나 30분 있다 나 끝나고 딱 살 거만 사고 가. 아 맞아. 자 다음 답변 읽어보겠습니다. 방찬 완전 곤데이진 줄 알았는데 완전 곤데이진은 아니었다. 오 아, 완전 곤데이진 아니었다. 아 리더 같은데요? 형이야? 딱 하고 리더 맞았나? 스케치가 살짝씩 변형. 아, 순간 스키는 것 같아. 순간 스키인데. 완전 곤데이 줄 알았는데 완전 곤데는 아니었다. 보통 곤데인가? 야 고맙다. 보통 이상. 아 고맙다. 어떻게 썼는데? 완전 곤데 줄 알았는데 완전 곤데였다라. 완전 곤데 줄 알았는데 완전 곤데는 아니었다. 아. 찍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찍어봐. 아 재밌네. 암시티가 재밌네요. 아니 재밌네. 지금부터 5년 후 지금과 가장 달라져 있을 것 같은 멤버와 그 이유는 오 뭐야? 이유는 기대되는 말이죠. 자, 첫 번째 답변. 오 되게 멋있다 이거. 저는 제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제일 궁금해요. 애들 그냥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한숨이네. 아니요 자기가 알아서. 아 근데 한숨이네. 아 그렇지 않나요? 약간 우리 애들은 알아서 5년 뒤에도 잘하고 있을 거야. 난 나만 잘하면 돼 이제. 아, 그런 생각을 항상 있으면 제일 궁금해요. 그건 감동이네. 나도 감동이네요. 멤버에 대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너무 알아. 그니까 그건 감동이. 아니 됐어. 난 감동은 끝내. 넘어가. 야 넘어가. 다음 답변이 다음 답변이 있어. 난 감동 받은 걸로 끝내고 싶어. 오케이. 아 이거 멋있다 이거 진짜. 자 다음 답변 읽어볼게요. 김희가 멋있는 건 바라지 않아. 저요? 김승민, 갑자기 운동에 빠져 근육몬이 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 발음 잤나요? 아, 너 발음 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나 진짜 승민이 형이 운동하는 거 진짜 신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잘 갑자기 나한테 형, 운동 가야지. 이러면서. 아, 너무 안 어울리네. 이게 적정 나이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체격을 만들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런 거 있긴 하지.
스테이와 타협을 좀 하고. 스테이와 타협을. 아 다음 거는 너무 맞추기 쉬울 것 같은데. 무슨 뜻이 뭐야? 네. 아 사각이었어요. 아 너무나 싫어. 뭔데? 아 케이스도 입었던 거. 아 여러분 이거 너무 그렇습니다. 아, 저 사각이 없어요 사각. 너무 아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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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잘 썼어야 됐어. 이거 너무 형을 다 붙여놨네. 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스. 아, 아주 평소에 애기 꼬박꼬박 붙이지도 않더만 아주 그냥 답변에 잘 붙이시네. 맞아 착입니다. 아 그래 그래. 아 귀여워. 다음 거 읽어볼게요. 네. 5년 후에는 필릭스가 중요한 운동으로 몸을 아주 멋지게 만들 것 같습니다. 뭐지? 아, 뭐지? 본인이 여기서 레전드야. 뭐야? 내가 매워졌어요 진짜. 방찬 방찬.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차지 형이네요. 아, 근데 진짜 요즘 운동에 빠져있으니까 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건강하게 운동 진짜 그리고 꾸준히 해서 약간 뭔가 진짜 건강했어. 언제 보면 어느새 등이 넓어져 있어. 아 맞아요. 지금 진짜 날마다 이게 넓어져서 나에게 생긴 사실 춤을 오래 추려면 운동이 기반이 되게 잡아야죠. 맞아. 형은 거의 200년 치겠네. 근데 이제 너무 발달하면 너무 발달하면 또 안 돼요. 오케이 소리. 제 몸이 되는 곳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음은 멤버가 다 똑같네요. 뭔데? 뭐야 뭐야? 아예 지금은 귀엽고 순둥순둥하지만 나중에 카리스마 넘치는 보컬리스트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누구냐? 누구냐? 어 되게 감동이다. 오! 어 현진이 형이래. 아 야 기적의 상승. 어 멋있었다. 카리스마 되게 감동이지? 나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아나 믿고 있다고. 다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예 분위기가 엄청 어른스러워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한다고 했을까? 민호 형님이신 것 같은데요? 저요? 아, 승민이 형이래요. 승민이. 와, 덥다. 큰 사람이라는. 와,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 아예 뭔가 귀여움과 성숙함이 잘 어우러져서 멋져질 것 같다. 이거 창빈이 형 거 같은데? 아, 창빈이 아, 아, 리노 형이구나? 네, 리노 형. 오, 리노 형 이런... 그러게요. 약간 어색한데? 어. 아, 근데 확실히 어, 형아들이 이엔이에 네. 대한 거는 기대가 엄청 크네요. 네. 이엔 때 정도 거기겠습니다. 애기! 이엔아! 애기! 끝났네요. 저 정보를 걸지 않을게요. 아, 좋다. 부담이 많이 가실게요. 네. 다음 답변은 리노 형입니다. 애기! 애기! 아, 저거 진짜 한번 가시죠. 들을 때마다 짜증나 죽겠네. 한번 넘어가시죠. 네. 정인, 성인이 되면서 정말 많이 변했지만 지금도 아직도 막내처럼 보이는데 5년 후에는 더 성숙하고 형처럼 보일 것 같아요. 닉스. 아, 닉스 형이네. 와, 오, 잘 맞췄다. 어, 정인 이러고 나면서 정인도 아니고 정인. 정인. 이거 한 단어 좀. 한 단어 때문에.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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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쓰지도 않고. 자, 다음 거 가나요? 다음 5번. 5번 질문입니다. 아, 2028년 3월 25일에 나는 땡땡땡을 하고 있을 것 같다. 2028년이요? 2028년 3월 25일. 2028년 아, 잠깐만. 3월 25일. 5년 후잖아. 5년 후. 아, 5년 후. 5년 후. 아, 한 5년 하나네요. 5년 후. 19에 데뷔했는데 벌써 29이야. 이거 아시는 분 없나요? 몰라. 이 말 아무 거 아니야. 아무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몰라? 19에 데뷔했는데 벌써 29이야. 그 뭐야? 몰라. 그 환승연애에서 나온. 아, 어, 알아. 환승연애. 우리 20에 만났는데. 벌써 29이야 이러면서 와 2년 동안 만난 거야? 네, 아 진짜 그런 게 2년 동안 만난 거야? 여기 한 3년에 본 사람 이게 책 같은 1 아니면 1 아니면 2? 어! 다머리 봤어? 너 봤어? 봤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드라마 진짜 같은 거 별로야 나 그거 진짜 완전 대박 진짜 드라마야 그냥 그냥 드라마 아니야? 아니야 리얼리티야 리얼리티 야 스키즈 환승연애 직장으로 야 스키즈 환승연애 직장 가자! 스키즈 보고 있나요? 나 사람 없는데
스트레이키즈만 생겨내. 여러분 아예 아 5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근데 환승 퀴즈. 2028년 금방 올 것 같아. 1번 아 멤버들과 스테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야 지금 뭐야? 2028년 환승 퀴즈 계속 이거냐? 5년 뒤 3월 20일에 나는 아 뭐하고 있을까? 1번 멤버들과 스테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나 와 이거 뭐죠? 28년에 내가 서른 맹찬이었어. 맹찬 That's me 말로. 자 2번 스테이와 함께 한강에서 마라톤 1위를 1위로 와 너무 뻔하잖아. 왜? 일단 평범하진 않아요. 야 3번 10주년 라이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9살이 되어질 것이다. 아 나구나. 와이 진짜 티 같은 답변이네. 진짜 현실. 나는 우리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다 보여 있을 거야 이렇게. 아, 또. 맞지 맞긴 한데. S와 T의 완벽한. 자, 10주년 하면 뭐 하고 싶은. 4번 답변은 좀 버릇이 없어요. 뭔데? 뭐요? 딱 강화합니다. 스트레이 키즈. 와 진짜? 아 멋있네. 진짜? 김승민이요. 대기요. 아, 야 이거 멋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버릇 없기도 하죠. 멋있어요. 우리 멋있어. 여전히 스트레이 키즈 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자, 5번은. 5번도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전히 스테이와 멤버들 밑에서 노래. 이거 승민이야. 김승민이야? 승민입니다. 야, 야, 노래 넘겨. 승민인 더 빌드. 자, 아 6번 노래. 노래. 노래예요. 양정이 양정이. 양정. 노래. 7번 가수. 뭐야? 지치고 하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자만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자기 일에 임하길 바라. 야 뭐야? 뭐야? 아이엔! 아 아이엔입니다. 아이엔입니다. 나만 맞췄잖아. 아, 다음은 영선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겸손하게. 근데 말 너무 좋네. 겸손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때 있네. 괜찮네. 그때 있네. 자. 꿈을 크게 가지고 노력하거라. 목소리 왜 그래 근데? 장빈이 정거 같아. 장빈. 아 장빈. 크게 가져야지 그지. 네, 꿈 크게 가지고 노력해. 아 꿈 크게 가지고 진짜 중요해요. 자 다음은 미래에 많은 선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빌릭스. 아 이게 시리아 선물 딱. 시리아 어떤 선물이 준비돼 있니? 미래에 많은 선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리스 맞지? 아 네. 아 내가 그렇게 썼구나. 다음은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자. 어? 누굴까요? 한이?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한인 것 같아. 아니 아니 저거 나 아니야. 나야? 한인이야? 나? 강현진입니다. 잘 살고 있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영양제 챙겨 먹고 물 많이 마셔야 해. 어? 방탄 씨인 거 같아. 방탄 씨 아니야? 야 많이 먹어야지. 아 근데 여러분 물 많이 마시는 거 40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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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에서
답변이 티네요. 왜? 그게 너의 재산이라는 말이 확실하네. 그게 재산이 맞긴 하죠. 네. 그쵸 그쵸. 내 그 머리의 재산. 네. 정말 현실적이다. 다음은 버텨 이자식아 뭐든 핑계 대지 말고 하고 열심히 살 것. 그리고 잘 쉬실 때 항상 눈부시고 돌아오세요. 데이. 접니다. 버텨 이자식아. 버텨 이자식아. 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멱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버텨 이자식아. 19살 버텨! 독하게 키우네. 핑계 대지 말고. 아 좋죠. 피해가 안 되는 중요한. 자 다음 7번. 7번 질문. 아 이거 8번이네. 어 그래? 예. 자 아 7번. 질문이 뭔가요? 5년 동안 스키즈노래 중 단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선택한 곡은? 진짜 쉽지 않던데. 어? 근데 정말 다 달라요? 어 진짜? 하나대로 다 달라요. 아 수능풍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아 수능풍 아니에요. 어? 그죠 아니에요. 어? 릭스인가? 일단 그거 평생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우울하지 않아요 수능풍한테? 아 계속 써. 아 난 수능풍이야. 수능풍이야. 다음 케이스 1,4,3부터 한번 볼까요? 궁금한 것부터 궁금해. 1번 케이스 1,4,3 볼까요? 그거 볼래. 나 완전 양정이. 아, 케이스? 전 용보인 것 같아요. 용보이? 저요? 케이스 용보 수비. 어 리도야. 리도야? 리도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기억 안 나서 일단 제일 최고. 내가 알아. 기억해 제일 최고 거 쓴다. 제일 최고 거 쓴다. 아 뭐 쓰지? 제일 최고 컴백한 곡 써야겠다. 자 2번 신메뉴. 신메뉴? 창빈이 형. 창빈이 형 같은데. 아 저는 5년 동안 못 듣죠 노래. 누구지? 나는? 다음 차례 나요? 오찬현 3번 슬럼프. 슬럼프가 궁금하네요. 나 아니에요. 김승민 씨인가요? 저 아니에요. 이랬는데 아? 릭스 아니에요? 네 릭스 맞아요. 맞아. 아 나 좋아해. 슬럼프 되게 좋아해. 슬럼프 되게 좋아해. 역시 고맙다. 그 성능 헬레베이터 나 아니잖아. 헬레베이터 4번 헬레베이터. 헬레베이터 좋지. 헬레베이터 5년 동안 내 삶을 믿고 하나요. 5년 동안 내 삶을 창빈? 저 아닐 것 같아요. 이엔인가? 나 커피미였습니다. 아 너였어? 야 너 아니부터 되게 잘 말한다. 이건 누군가? 낙관이야 자꾸. 나는 이제 정말 처음 들었을 때 조경이 알겠습니다. 헬로 스트레인저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저요. 헬로 스트레인저? 어 맞아 낙관이 되게 아 나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지. 아 진짜 좋죠. 그때 언젠가였지? 어떤 모먼트에 저희의 패스곡 후보 아니에요? 맞아요. 아 맞아. 그게 아마 바람 때였어요. 컨셉 정하다. 우리 너무 좋아가지고. 자 말투가 스테이키즈 미로 언제 들어도 신나질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여기 이 채팅 말투가 양정이 신나질 것 같습니다. 양정인가요? 어? 황현진 씨. 아닌데? 어 현진이. 현진이. 야 근데 현진인데? 현진이야? 아 되게 다들 이거 이름만 좋지. 채팅 말투 양정이. 나 그냥 나를 길게 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붙인 거거든. 왜 미로 가시고 왜 미로? 미로요? 근데 나도 미로 부담이 없잖아요. 나도 미로 아니면 가사에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아 뭔 말인지 알아요. 5년 동안 들어야 된다. 5년 동안 잘하고 있어. 나 7, 8번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 답이 나왔죠. 둘 다 남았으니까. 양정이 나오고 왜요? 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는 듯한 노래잖아요. 미로 어떻게 잡아내죠? 맞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난 가만히 있어도 난 잘하고 있어. 난 정말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드셔야 돼요. 머리야 부자. 자 부탁할게요. 자 다음 마지막 안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굉장히 재밌네요 이거 하나씩. 재밌다 이거. 자 8번. 예 스키즈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감독 타임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 타임 각을 잡는 그런 주인님. 자 하나씩 이번에 좀 빠르게 볼게요. 예. 자 운명 청춘 형제 보물 선물 가족 사랑 집 전부. 아 잠깐만요. 집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라고 한 번 스키즈 아니 집이다. 내가 집이지. 내가 말해서 어떡하냐. 혹시 기생충인가요? 지금 누구야? 지금 이름이 야 어디서 살인가? 제가 언제 집이라고 썼어요? 키즈는 나의 집이다. 집이라고 썼나? 지어가시죠. 왜 집이죠? 아 뭐 안식처럼 아니 그렇죠. 아니 문가는 따로 있으니까. 아 문가랑 좋지 않네. 문가랑 좋진 않아. 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문가는 고향 있는 데가 문가라서. 자 이번엔 좀 랜덤으로 갈게요. 아 형제 누구야? 아 저일 것 같아요. 형제? 형제 한
오 되게 느끼네요. 너 아 형이야? 너도 너란 나 형이야? 어 나야 나. 어 나야? 형이랑 내 형제라고 부르고 싶죠? 형제니까요. 뭐 남매 자매. 남매 아니 그쵸. 남매. 자 근데 이걸 기억이 나요. 그 매니 형이 형 형이랑 그 스키즈는 나에게 모모이다에 자매라고 썼다는데 진짜로? 자매라고 썼다는데 이거 혹시 형제라고 쓴 거 잘못 쓴 거지? 아 사랑하는 자매 형제요? 맞아요 기억나요 이거 자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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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자매님 자 선물 누굴까요 선물?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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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투가 플렉스가 선물이야 나의 선물이 딱 안 해요 선물이에요 어 가족 사랑은 아 이거 되게 찬형 같아요 에이 아예 전구가 찬형 아니야. 야 가족 사랑 누굴까? 가족 사랑. 사랑. 가족 사랑? 되게 은혜롭다 말이. 현진이 같은데 현진이. 가족 사랑. 누구야? 가족? 어? 오기네. 어, 아 우리 사랑이. 아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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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애기. 이게.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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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물. 발성이 나가면 안 돼 이거. 보물 보물. 보물이야. 우리가 뭐. 우리한테 뭐 보물 맡겨놨는데 우리가 금구인가요? 방현진이 방현진이야 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보물로 저장해두거든요 오! 우리 아들이네요? 우리 아들이네요 엄마! 엄마 생일 축하해요! 네 엄마! 엄마 생일이야 보고 싶어? 자 청춘 아 김승민이 형 청춘 승민이 저 맞네요? 네 김승민 것 같아요 승민아 한성 오! 아니네 아 청춘은 청춘이죠. 아 청춘이죠. 아 나는 근데 나 청춘이란 말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청춘은 한시 아파서 그래요. 아파요. 아 그러니까 아파요 난. 더 아프세요. 근데 왜 붙이시는지. 뭐 하세요? 말하는 거야. 자, 아 전부. 남찬, 남찬. 나는 뭔데? 전부 운명 이렇게 두 개. 아 운명도 뭔가 찬이 형 같은 느낌인데요. 어렵다. 운명은 이제 방금 나왔어 찬이 형이랑 찬이. 나는 승민. 아 승민이가 운명 같은데. 나 승민이 승민이 운명. 저 승민이가 전부라고 걸게요. 오. 뭘 걸어? 뭘 걸어? 뭘 걸? 안돼 안돼. 뭘 걸어? 안돼 그거 안돼. 안돼. 제일 안 되는 걸죠. 전부의 승민이 뭐야? 전부 승민이. 전부가 망찬. 전부가 망찬. 전부가 망찬. 자 전부가 망찬이다 손. 전부가 망찬. 전방. 전부가 망찬. 전부가 망찬. 전부가 망찬. 전부가 망찬. 저는 승민이 해볼게요. 네. 잡수다. 네. 과연 아 이변이 없네요. 여러분들 가끔은 주대를 꺾어야 될 때도 있는 거 맞습니다. 주대 너무 있는 주대. 그건 이건 주대가 아니고 고집이라고 하죠. 오케이 네. 전부가 찬이 형이었고 네. 저는 운명이라고. 아 테스트리. 와 어쩌면 저희의 키가 다 비슷한 것도 야야야 생각. 왜 테스트 말해? 저 가만 힘을 줬나요? 나도 나도. 일자로 솔직히 다 그게 있었거든. 찬영이 제일 먼저 회사에 있었잖아. 아, 찬영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는 괜찮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이 결혼 사람이야. 찬영이 우리 이렇게 놀랐는데 다 찬영이. 시질 기준은 이러면 어 괜찮은데. 제 나라? 어 비싼데. 네. 너 일단 나올래? 아, 나 얘기할까? 찬영이 기준이야. 에이 정말 이엔이는 원래 이렇게 많이 클 줄 몰랐던 거야. 양육사를 같이 너 나보다 작구나. 그래 너 들어와라. 그 타입 비슷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저의 컨디션에만 키 높이 신발 안 신고 갔던 기억이 나요. 아 키 높이 안기 끝? 네 안기 끝났습니다. 재밌네. 아 굉장히 재밌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데도 8명이 재밌다 이거. 재밌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다음 이제 그건요 가족 회의입니다. 가족 회의요? 네. 좀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로에게 칭찬 감사하고 싶은 것 말하기입니다. 와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건가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되고 감사하고 싶은 거? 아, 감사하고 막 칭찬하고 감사하고 싶은 것도 감시하고 싶은 거는요? 감시하고 싶은 거요? 와 무서운데? 와 무서운데요? 무적인가요? 감사하고 싶은 거 뭐야 이게 가족 회의예요? 저기 옆에 있는 수구를 들고 그 수학여행 느낌처럼 하시면 돼요. 아 좋아요 네. 아 진짜요? 네 그 수련회 가보면은 아 그럼 저부터 얼음을 깰게요. 예
어려울게요. 이거 불이 없어요? 그럼 그런 거래.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프로답게 하는 뭔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보여주면 되게 감동받는 거 저도 그거 봤습니다. 정말 되게 고마운 약간 뭐 어디 아프든 아니면 어디 좀 그래도 엄청 노력하는 그런 게 진짜 멋있고 리스펙하고 감사하는 거 같아요. Respect. Don't stop. 네, 저는 respect. 일단은 되게 무섭다. Respect. 하나 있다면 일단은 정말 최근에 이제 저희 콘서트 혹시 팀 되게 귀엽네요. 왜? 아, 귀여워. 아, 근데 콘서트 이제 하러 왔으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는 것도 맞고 그래도 정말 즐겁게 다 같이 꼭 해야 약간 꼭 하니까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열심히 달리니까 너무 고맙고 외롭지도 않고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앙케이트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선물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아 진짜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되게 항상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감사 순간. 그래서 그만큼 너무 감사하다. 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근데 진짜. 프레젠트 프레젠트.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해요. 예. 아 칭찬해야 될 거. 칭찬 칭찬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것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하고 편하게. 정말 세 번째 진화했고 진화까지 했어. 네, 진화까지. 애벌레에서 성충이 된 것처럼 디벨롭했고 업데이트했고 뭔가 에볼루션을 만들고 리버브했고 그리고 업데이트했고 맞아 네. 업데이트했고 업데이트. SNS 업로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말 진짜 업그레이드하고 아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들도 바뀌고. 알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은 이어갈까요? 그리고 아 예 이어가봐요. 아 제가 이어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멤버들 사랑해. 어색 없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얘들아. 네. 야. 이거 뭐 부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저 이미 있고요. 저희가 어디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벌써 데뷔 5주년이 되었다 얘들아. 예 형님. 네. 야 잠깐 리로 보이기는 하냐?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 이제 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 잘 서로 이끌어가면서 견뎌보자. 네. 네. 예. 파이팅. 예. 파이팅. 좋아요. 저 할게요. 네. 아 이제 가짜구나. 진짜 좋았어. 진. 근데 이게 마이크인가요? 왜 자꾸 토스 하는 거예요? 그 직업병이에요. 우리 그때 기억나. 연습생 할 때 진짜 마이크 진짜 하면서 그때 6개인가 그랬어 지금. 6개인데 아마 5개가 두 개는 안 돼요. 아 두 개 안 되고 네아 나 한 4개로 쳤다 4개. 거의 4개였어서 부상 할 때만. 와 그때 진짜 근데, 아유 멤버들한테 뭐 그냥 감사하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일단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같이
노력 많이 해줘서 고맙고. 나랑 같은 말이네. 아니 정말 이게 다예요 진짜. 맞아 맞아. 이게 네, 그리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고생해주고 같이 춤춰주고 같이 노래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 저는 뭐 짧고 간결하게 한마디만 아 저는 스트레이키즈 일 수 있어서 한번 넘었습니다. 한 문장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한 문장에 하는 거예요? 현진이 한 글자만 해주세요. 추석 하나 해줄까? 추석이요? 아 뭐 굿. 네, 정말 승훈이가 말한 대로 그 스트레이키즈 일 수 있어서 네 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금 말이 5주년이지만 사실 저희가 함께 한 지는 거의 지금 한 7, 8년 다 돼요. 맞아. 진짜. 아, 네, 사실 이 7, 8년 동안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여러분 준비했는데 벌써 24시야. 16살 출근했어. 아, 저는 그래도 좀 길게 말하겠습니다. 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좀 감사한 게 맞습니다. 아, 이리. 적어드릴게, 적어드릴게.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할게요. 하나, 둘, 셋. 에이! 아, 일단 보컬적으로 네. 아, 이제 우리 쓰리아 창들과 보컬러 자영 우리 승민이 형이 아주 예. 좋은 피드백과 예. 저의 방향성 같은 걸 잘 잡아줘가지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댄스 학창도 진짜 춤을 진짜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이렇게 막 사실 늘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아, 엄청 많이 늘었죠. 늘 수 있었던 건 진짜 댄스 학창가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호되게 혼냈죠 그냥. 아 진짜 뭐 혼낸 건 뭐 아무렇지 않고요.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아, 네.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이키즈의 막내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트레이키즈가 근데 생각보다 길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거 아시죠? 혹시 닉스가 더 길었어요? 아니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아,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아 너무 감동인 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 되게 마무리 빨리 너무 슬프게 만드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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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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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기분이 좋네. 아 이게 진짜 여기 스트레이키즈라서 진짜 다행인 거는 아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명심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막내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이상입니다. 아 이해가 막내라서 다행입니다. 맞아 창빈 형이 막내였어요. 그래 내가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끝났어. 팀이 오래가지 못했을 거야. 제가 막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승희 아 김승희 막내였어. 뭐 아 근데 잘 어울려요 이승민 씨도. 오케이 그럼 자 다음은요. 다음 아 자, 근데 저희 그거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이거 써야 돼요. 아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오케이 아 그거 뭔데? 자 가 뭐지 이거는 오늘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킬 약속 한 가지 정하기. 아, 5년 동안 지킬 약속? 아, 개개인? 개개인 하면서 아, 1년 동안 그거를 거기다 쓰는 건가요? 아, 아니야 말은 말만 하고 가오는 약속이다. 아, 저는 있습니다. 뭐야? 최대한 건강해 보겠습니다. 건강. 아, 예. 건강. 중요하지. 한 스케줄 관련 안 돼. 건강은 안 돼. 이건 건강이 안 돼. 그거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거 최대한 나누라고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YP입니다. 그거 진짜 정말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했대요. 네. 그 몸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또 있나요? 저는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해보겠는데 저도 일단 건강 관리 열심히 할 거고 건강 관리를 위해 물 1리터씩 하루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죠. 이거 최소 원래 그 정도 넘게 마시긴 해요. 네, 그렇죠. 더 마셔야죠. 자, 다음. 이번 연도는 아주 여러 노래를 많이 불러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준이. 난 드라마. 양준이. 자, 다음은요. 아, 쉽지 않네요. 와, 약간. 삼시. 일본. 사실은 사실이
뭐 근육을 더 만들겠다는. 아 그런 건 안 돼. 아 무슨 아 저 하나 생각났네요. 뭐야? 2024년 3월 29일 3월 25일까지 근육을 키우지 않겠습니다. 오. 와. 아유 좋습니다. 체스 그 맨날 해서 보내세요. 1g이라도 잘했으면 어떻게 근육? 아니 정말 안 잘했어. 안 잘했을 거예요. 운동은 안 하는 거야. 아 누가 있을까요 또? 아, 일어나 갑자기 여름방 여름방 시즌에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아 절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승민 씨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 무조건 지키시고. 알겠습니다, 아저씨. 제가 뜻이 말해야 돼요. 아니 말해야 돼. 저는 좀 제 밀린 승례들을 좀 오늘로 아, 좋아요. 좋아, 좋아. 네, 좋아.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좋아. 좋아. 창희 씨, 창희 씨는요? 아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약속이라는 게. 오, 드디어 복근. 아니죠. 오, 복근 고양 밑에 복근 드디어. 5주년이니까. 드디어 복근. 5년째. 형 6년째 때는 보여줄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일단 보여지는 것보다 일단 저는 1년 동안 피트니스 때. 야. 형 금상 바르더라. 본상 본상. 산 먹고 와라. 아닙니다. 그 1년 동안. 뭐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좀 더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따라해보세요. 다양한 에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은 제가 딱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다양한 음악적 도전. 와, 저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 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제 호남들 나갔네요. 아 그러네. 아 그러면 되게 고생한데 갑자기 확 승민이 생각하니까 네. 더 깊게 생각하게 돼. 그죠? 뭔가 이게 아, 쉽게 아, 그냥 낯설이라는 게 또 네. 제가 손대기 당한 게 있는데. 아 뭐가 있지? 저는 저도 한이랑 비슷한 마음인데 아 뭐 같은 마음인데 건강. 정말 건강 네 제일 중요해요. 물론 되게 오랫동안 건강해야 되고 그렇지만 예. 그래도 올해도 워낙 이제 모스트 이제 스키즈랑 또 오랫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죠. 아 그렇죠. 열심히 이제 파이팅 해야죠 올해도. 아 그만큼 나도 건강 아, 잘 챙겨야겠다. 그만큼 네. 아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멤버 말 집중. 다음 이제 찬이요? 아 나? 저는 1년 동안 2024년 3월 25일인가? 예 3월 관리 잘 받기 관리 잘 받기 피부 관리일 수도 있고 몸 관리일 수도 있고 노화 방지 네? 노화 방지 야 마! 야 거기 그런 거 아니야 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가족 계약서. 다 같이 스트레이 키즈는 가훈적에서 독자의 직접 작성하기. 여기 적자가 있네요. 야 지금 민호이 아예 안 보인다는데. 민호 뭐야? 뭐 아프다. 아니 한이가 계속 가리고 있어서. 아 그래서 안돼서 그래서 민호이가 계속 나였어.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나였어? 여기 가훈 쓰면 된대. 그 잘 쓰는 사람. 땡스. 뭐야? 아훈을 잘 잠깐만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 제가 이렇게 들었 여기까지 끌고 올까? 어차피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아 뒷편이구나. 뭐야? 진짜 아훈아 나 뭐 생각한 건 있어요 여기 쓸 거 있어? 네 오! 아니 뭐 근데 그거는 뭔가 그룹적인 뭔가 하나의 죽대 지켜 그럴까요? 왜냐면 우리 한국 똑같잖아 그거만한 게 없긴 하죠 맞아 그때 집행이 정말 중요해. 아, 난 근데 그거 진짜 명언인 것 같아. 아, 그때 진짜 명언이야. 진짜 자신의 주대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거. 맞아.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저 잡소 쓰는 줄 모르겠어. 새로 쓰는 거. 아니요, 스트레이키즈 아, 어때요?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방어 될 수 있는 거지. 방어하는 방어. 왜요? 전 주대 지키고 싶습니다. 주대 좋은 거 같아. 전 주대요. 주대 가세요. 전 주대 지켜. 어때? 주대 지켜? 오케이 알겠어.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필터 해봐이거. 잠깐만 대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대를 길게 쓰세요? 잠깐만 여기 띄었으면 아 주대 지켜요 가지고. 아 그래서 이네
야 이거 떨어질 것 같아요. 될까? 그럴게요. 그럴 것 같아요. 잠깐. 한 번에. 와. 지금 뭐. 어쩌다 어쩌다. 켜. 진짜 지켜. 좋아. 이해 받아. 박수. 2020. 생각보다 짧네요. 올렸는데 많이 남아요. 같은 일을 잘하자. 오케이. 좋아. 좋아. 여긴 참고로 스키지기 방입니다. 저희 방 아니에요 이거. 스키지기 오늘 강의 돌릴 거야. 형 우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요? 어 그래? 헐. 아 줏만 보인다. 아 그래? 줏밖에 안 보여? 아 줏대 아니요 지금 아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오케이 나 신경 안 써도 돼? 어 되게 신경 쓰이네. 떨어질까 봐 되게 신경 쓰이네. 아 그래? 미안해. 형 다치지 마요. 오, 아프지 마요. 다치지 마요. 나 핸드폰 보고 있네. 아니야, 아 커뮤니티야 커뮤니티. 야 나 커뮤니티야 커뮤니티. 네 이거. 네스. 오. 아 뭐야? 도르마루. 알카운 한명 어디 갔죠? 우리는 집중력 다 끝났네요 이제. 다 있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럼 앉아볼까요? 자 이제 그건가요? 뭐야? 자 뭐죠? 자예자 이제 아 진짜 이제 뭐예요? 아씨 제가 그 뭘 알고 진행하세요? 그니까 아 그 다음이 자 이제 이게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그 다음을 네 스승님 네 네 자 이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을 다 해봤으니까 아오 버블 커뮤니티를 읽는 아 근데 네. 댓글에 주돼 지켜라고 써주지 힘구 아어 대지 주까 여기 작게 써 얘기해. 우리 4번 아는? 4번? 4번? 아 아니 아 4번 아 4번 있구나. 야자 타임 안에? 아 그렇네요. 저기 또 스키지기가 야자 타임을 적어놓고 갔네요. 예. Yeah. 아 스키지기가 야자 타임. 우리 야자 타임 5주년이니까 5분만 할까? 아 좋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5주년이니까 야자 타임 할까? 근데 저희가 또 그 타임 어떻게 켜? 아 야자 타임 아직 쉽지 않은데. 근데 야자 타임이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반메스거든요 이제. 네. 맞아. 아니야 나 찬영한테는 반말 안 써. 그래? 난 찬영한테 존댓말. 근데 나도 찬영한테 반존댓말 써. 편하게 해. 난 상관없어. 민호형한테 극존칭 쓰고 있는데요. 너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민호형한테 존칭 써? 극존칭 왜 그래? 나 원래 반말 썼다가 맞아.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형님 형 그러지 않아요? 식사하셨어요? 나도 뭐? 어? 이게 말 이게 무슨 말이라도 형님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 아 형님 같지 않나? 말이라도 대접을 해드리고 싶으면 순한 정말 고마운 동생이에요. 자 여러분 네. 야자 타임 5분 시작하겠습니다. 아 렛츠고 킬잇! 진짜 탈모 탈모 근데 이거 깜깜하게 해야 될 거야? 생일도 다 알아요? 니는 내가 장난갔냐? 아니 니는 내가 장난갔냐? 형님 형님 아까 도시락 진짜 맛있었죠? 아 도시락 이현이 형 저기서 물 좀 갖다 줘. 이거 먹어. 야 너는 내가 장난갔냐? 근데 목소리는 왜 이러십니까? 근데 목소리는 지금 날 그렇게 해주십니까? 야 내가 이봐 내가 말해? 내가 이제 24살이야 내가 무슨 먹었어? 지금 야자 타임이야. 지금 야자 타임? 여기 여기? 어? 여기 어딘데? 얘 야자 넘어가 어디 또 야자 넘어가? 야 의식 네가 뭘 알아? 네? 야 행글이야 행글이야 내 동생이야 행글이야 우리 아이고 그래 사랑해 비생님 할머니. 너 뭐야? 너 뭐야? 다른 거 아무 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빽빽 지르고 다녀? 뭘? 뭘? 아니, 뭘? 아니, 에이. 와, 와, 차이나? 와. 근데 이게 야자 타임이었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엄청 멋졌네. 뭐지? 이제 그래. 야, 잘 지냈냐? 네, 잘 지냈냐? 왜 못본 사이 늙었냐? 아유, 아니야. 야, 야자 타임 중이야? 어. 어. 원래 어려워해가지고. 근데, 야, 너 뭐야, 이게? 잘 지냈냐? 잘 지냈지, 요즘. 그래. 잘 뭐하냐?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야자 타임이 별로 의미가 없어. 아, 그니까. 난 찬영한테 보면 반가웠는데. 아, 찬이는 뭐.
내가 사연을 뭐 댓글 하나씩 말할 수 없어. 사연아 뭐 해봐. 저요? 뭐 어떻게 될까요? 저 형들이 시키는 거 다 엎드려 뻗쳐 일단. 예. 오. 일어나 일어나. 예. 아이 뻗쳐. 예. 일어나 일어나. 궁금한데 안 뻗쳐. 일어나 일어나. 뻗쳐. 일어나 괜찮아. 고마해. 고마해. 이런 이 형. 형. 형 몇 살이야? 형 엎드려 뻗쳐. 뭐? 엎드려 뻗쳐. 내가 이거 내게 생각이 나는데? 알겠어요. 바꿔봤대! 아, 패브리지도 않아요. 뭐? 아니. 뭐? 돈이. 패브리? 패브리는 가장 좋아하는 신경까지 보네? 그만하자. 행배 피자. 행배야. 행배 피자. 행배야. 행배가 직접 배달간 행배 피자. 이러고 사자, 흥미했냐. 그만하자. 야자 타임 의미가 없다. 우리가 뭐 야자 타임이냐? 커뮤니티 보자. 끝났어? 어 끝났어. 별로 의미 없어. 할게 없어 야자 타임. 우리 커뮤니티. 아니면 스테이랑 야자 타임 하던가. 스테이 몰래. 야! 야! 미안해. 오늘 요새 뭐야? 아, 다들 양말 자랑해달라. 뭐야 저거? 형 약 거다야. 양말 자랑해달라는데. 뭐, 아, 다들 양말 다르나? 아, 하얀색. 다들 수면 양말. 아니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뚝뚝 소리가 나. 야. 나중에 다 같이 여행 간다면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아, 다 같이 여행 가고 싶다. 다 같이 제주도? 아 제주도 나쁘지. 제주도 찍었어. 재밌었는데. 네. 재밌었어. 아 좋죠. 제주도 좋지. 아 제주도 좋지. 제주도. 어 제주도. 어 창빈이 그 잃어버린 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쯤 있을까? 지금은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아마 미국에서 만날 수도 있어. 모르겠네. 모르겠어. 만날 수도 있어. 아야 진짜 만나면 레전드. 아 만나겠냐? 만나냐고. 다 같이 스키장도 가보고 싶어. 아, 스키장. 아, 스키장. 와, 스키장 진짜. 스노우도 한번 타보고. 아우, 아, 근데 스키장 아우 다쳐. 그런 거 있다면 막 스키장 가서 이제 그 이제 컵라면 먹으면 그런 약간 낭만이라. 아, 그럼 위에 올라가서 컵라면 먹는 게 있어요. 오와. 아 그리고 요새 막 스키장 요새는 아닌가 옛날에 갔을 때도 스키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리조트처럼 돼 있어서 실내 수영장도 있고. 오와. 막 볼링장 당구. 오 볼링장이 오 창빈이 형 귀가 커졌다. 어디 이게 커졌다. 나 옛날 내가 옛날에 갔던 스키장은 그거 다 있었어. 아 어딘지 알 것 같아. 저도 가족이랑 갔었을 때 막 볼링장 다 있었다. 아 옛날에 스키 진짜 막 새벽에 맨날 타러 다니고 그랬는데. 아 가고 싶다. 사실 진짜. 아 스키 타러 가고 싶다. 나 작년에 타러 갔었어. 내려가기로. 아, 그리고 다음 날 안무 연습인데 엉덩이 알베어가지고 이러고 다녔죠. 아, 그 스키 때문이었어? 그 A자 이거 자꾸 이러고 계속 다니고. 아, 내가 유일하게 못해본 게 스키. 잘 가봤잖아. 스키 진짜 재밌는. 어, 근데 이 스키는 나 해본 게. 아, 보드 탔었나? 응. 나 보드 한 번 다 해봤어. 아, 보드에 스키 재밌는데. 나 보드 스키를 해본 적이 없어. 아, 스키 재밌어. 나이 스키. 스키 어? 아! 막 다 같이 뭐 야구장 아니면 아, 뭐 그런 거 보러 가 맞아. 뭐 보러 가는 거. 축구장. 축구 보러 가고 싶다. 뮤지컬. 아, 뮤지컬도 나쁘지 않지. 아, 또 다 같이 축구 보러 가면 좋죠. 어. 난 아, 축구도 보고 싶어. 보러 가는 거 뭔가 룰이 잘 몰라. 어제 경기 재밌었죠. 아, 진짜 재밌었어. 아, 우리 다 같이 월드컵도 보고 그랬잖아. 맞아. 아, 맞네. 근데 그 제일 너무 재밌었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파이팅. 응. 우루과이 해전 파이팅.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아, 맞네. 한 번에 맞았구나. 맞아. 아, 또 어마어마해. 우리 말하다 가지고. 그때는 진짜 기적적인 그대적인 경기를 봐가지고. 맞아. 와,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아, 그 호텔 아, 그때는 와. 맞아. 와, 진짜 그때 너무 시끄러웠을 거야. 캡처하게 다 같이 큰 하트 해달래. 아, 그래. 어? 아,
야 승민 한쪽만. 와. 아니 잠깐만, 야, 일단 포즈 하자 일단. 일단 포즈. 어떻게?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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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못 말해. 승희 몰래 우리 다 가만히 있을 거야. 너무 왔다고요? 어. 댓글 좀 읽어볼까? 예. 어, 계속 댓글 읽고 있었는데. 댓글 읽고 있었는데. 그럼 댓글 좀 읽어볼까? 장미야, 애기 하는 거 가르쳐달래. 이게 약간 그냥 막 하면 애기 이러면 안 돼. 애기 이러면 재미없고. 안 돼. 애기 애기 뒤로 짜야 돼. 뒤로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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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그거 알아? 뭐? 한지성에서 성을 빼면 한지일까 지성일까? 아 근데 그거 한 그 나 한 살면서 이게 올해랑 작년에 2000번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난 스테이에게 맡기기로 했어. 내가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 넌 뭐라고 생각해? 난 그냥 지. 어? 나도 그때 옛날에 그냥 지라고 했던 거 같은데. 응. 와 성을 빼면 둘 다 빼야 되네.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야 그래도 지네. 지네 지. 쉽게 생각하면 한지 아니야? 지네 지 지만 생각하고 지지고 막 아 너 지네야? 지지지 지네 지네 나도 지네다 나는 지네다 아 바닷가에서 본 거 같은데 나는 가즈다 난 가즈다 아 미안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이제 방 좀 가보고 이제 방 좀 가야겠다 아 형 그럼 이제 돌아와야 나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티 안 당했을 거야 이런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 뭐야 방금 되게 귀여웠어 나? 그럼 이제 어 너 아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자기소개를 해볼까? 아니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야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캡처한 게 나는 그럼 이제 나예요 퍼핑님 자 그럼 이제 예 슬슬 마무리할 겸 네 맞습니다 마무리해볼까요? 네 마무리해봅시다 네. 일단은 아 5년 5주년 5주년 네 5주년 졸려요? 졸려요 아아 저 졸려요 내가 말할게요 형 졸려요 5주년이 된 스트레이 키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되게 큰데 그렇게 큰 민부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더 영원할 거기 때문에. 오, 그리고 오, 한 시간 한 시간 수정하니까 의미부를 좀 해주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 몰라. 죄송합니다. 아유, 경. 이거 제가 조금 그랬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모두의 생각은 객관적으로 이제 다른 거니까 하지만 저는 네. 이해합니다.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다르다고 하지 않고 주관적이다고 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어쨌든 아, 예. 어, 다음 6주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형 왜 그래? 저형 마지막 인사. 약간 나 시청자분. 야야 다 저렇게 하자. 다 저렇게 하자. 다 저렇게. 자 그럼 이제 뭐...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정신 나 다 빼야 돼. 다 빼야 돼. 어디 쪽이야?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아, 안 됐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거 물어? 그래 안 됐어. 아, 제가 끌게요. 그러면 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아, 그래요? 스텝아웃 아닌가? 아, 스텝아웃이요? 오케이. 스텝아웃. 아, 비전이 사창해 주세요. 어, 네. 어, 우선 스테이키에서 오시는 친구들이고요. 조심하시고요. 예. 네, 지금까지 하나, 둘, 스텝아웃 감사합니다. 스테이키였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또... 아!